오줌 누는 소년이 다쳤잖아! 뭐가 다쳤다고요? 오줌 누는 소년이 더 이상 오줌을 눌 수 없게 됐다고! 신문 사절 안 보여? 신문을 사절한다는데 왜 사절을 안 해서 가만히 있는 애를 고자로 만드냐고! 이제 알아듣게 얘기해봐. 뭐가 다쳤다고? 저 짝퉁 동상 말하는 거야?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거. 저게 짝퉁이야? 저딴 게 원본이 있다고? 아니, 짝퉁이면 오줌 누는 소년이 오줌을 못 넣어도 된다는 거야? 누구나 오줌 눌 권리는 있어! 그러니까 네 주장은 종이로 만든 신문이 저 금속으로 만든 동상을 부셨다는 얘기잖아. 그래,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. 야, 상식적으로... 아니, 상식적으로 이 신문에 부서질 정도면 이미 금이 가 있었다는 건데 내가 뭐 어디까지 배상할까? 누가 배상하래? 그럼 뭘 하라는 건데? 모르지! 난 그냥 화를 내고 싶었어! 화가 나니까! 조심히 가.